제철에 나는 재료를 가지고 가장 손 안 가게 그 재료를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약선 요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어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겉절이를 해볼 거예요. 토마토로 겉절이를 얼마나 맛있는데요. 자, 토마토 겉절이 시작하겠습니다. 무는 곱게 채를 쳐주시면 돼요. 너무 기니까 이 방향으로 안 치고 그냥 이 방향으로 치겠습니다. 그냥 섞어 놓으세요. 절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분 정도 놔둘 겁니다. 토마토 썰어주세요. 되도록이면 겉절이를 하는 토마토는 단단한 토마토여야 되고요. 이렇게 8개로 썰어주셔요. 파는 곱게 채쳐주세요. 원래 부추를 넣고도 해요. 저는 영양부추를 넣고도 했었는데 영양부추 이거 하자고 뭐 몇 줄기 사는 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파를 넣어서 해보니까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파를 넣어서 해먹거든요. 부추 넣고 싶으신 분은 색감 때문에 파란색이 들어가면 좋겠어 이러면 부추 사서 쓰십시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요. 여기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다. 우리가 보통 토마토 올리브 오일 집어넣고 많이 샐러드에서 드시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아마 이것도 제가 화천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안 해 먹었을 거예요. 근데 토마토를 뭐 한 네다섯 개밖에 안 심어도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마토로 해 먹을 수 있는 거를 온갖 걸 찾다 보니까 얘는 겉절이 하면 안 되나? 이러고 시작을 해서 먹어봤는데 입에 너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해 드셨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무가 이렇게 10분 지나서 절여졌어요. 그러면 아시죠? 물 한번 부어서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꼭 짜주세요. 꼭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닌가? 저것도 무슨 요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제철에 나는 재료를 가지고 가장 손 안 가게 그 재료를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약선 요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레시피를 좀 만들어 낼 수밖에 없어요. 끝났어요. 다 지금 고춧가루 한 큰술, 액젓 한 큰술, 매실청 두 큰술. 지금 요걸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먼저 이거는 다 양념 준비해 놓으셨다가 상해내기 직전에 무치셔야지 안 그러면 물 생겨서 안 돼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다 뭐 무채도 다 절여서 다 놔두시고 다 하세요. 그리고 무치기 직전에 양념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거 빵 먹어도 괜찮고 고기 먹을 때도 좋고. 자, 김이상궁 토마토가 네. 약간 커서 얘가 좀 싱겁지 않아요? 아니, 토마토가 조금 커서 이 간딱 맞는 거.
콧소리를 막 내고 있습니다. 자, 담아볼게요. 여러분, 토마토는 생긴 모양하고 맛이 똑같아요.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생긴 애가 맛도 좋습니다. 어우, 별미인데요? 내가 그랬잖아, 별미. 아까 정량이 절 보고 올리브 넣으면 안 돼요 이랬는데 올리브 넣었더니 이 뭔가 약간 기름진 맛이 입에 돌아서 싫었어요. 자, 지금 한창 제철인 토마토로 만든 토마토 겉절이입니다.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